자, 그래서 어디든지 가는 대로 보이는 사람마다 막 기도해주고, 저희는 이제 그 사명 갖고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다 찍었는데 이게 배럴이가 모자라서 뒤쪽을 또 못 찍었어요. 근데 차라리 잘 됐어. 막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피켓 막 들고 막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띄었어, 드디어. 아니, 여기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저기, 그, 다 뭐 백인이고 흑인인데, 저 동양, 우리 둘이서 막 티셔츠 가지고 막 뛰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 했더니, 막, 막 보시는 거예요. 눈도장에서 찍었어요. 예? 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시안 아메리칸까지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고 원래 아시안 아메리칸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래, 왜냐면 중국 사람한테 감정이 많아가지고 아시안 쪽은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어떻게 했든지 뭐 이제 뭐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도 또 뭐 이제 다른 히스패닉 아메리칸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리아 아메리카 이렇게 따르다가 기도하려는데 바빠서 그렇게는 못했지. 뭐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분위기가 그리고 거기 뭐 첫 번부터 막 그 흑인 목사님 오셔서 막 전도집회처럼 하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탁 잡히더라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앞으로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그냥 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직접 만나서 기도하면서 얘기 듣는 거하고 달라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공격 많이 받으셨다는 거 얘기했지만 아, 진짜 언론이 얼마나 짜릿기를 해놨냐면 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말하고 뭐 이상한 사람으로 예,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 사상이 깊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이고 기도의 사람 이제 마이클 펜스를 부통령으로 삼고 그렇게 그 각각 요소 요소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분이 나가는 데 프리메이슨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멕시코 국경에다가 담을 쌓고 원래는 이제 멕시코 쪽은 담을 안 쌓았어요. 왜냐면 이제 프리메이슨 계획이 그 남미와 북미, 캐나다까지 다 이렇게 통합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루메로라는 그 화폐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달러를 붕괴를 시키고 루메로라는 뉴 화폐. 달러가 붕괴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경제적인 완전히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그 경고거든요. 전쟁 선포.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저희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JFK나 링컨 대통령이 암살할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금용하는, 왜냐면 그 돈을 건드린 거죠. 밖으로서 건드린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금융하는 사람들인데, 그린백이라는 이자율을 없는 그 화폐를 발행했다가 암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메이슨 하는 일에 지금 반대를 하고 9-11도 지금 밝히겠다고 그러고 그러다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조종한 거거든요. 날짜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미국을 버리려고 원래 생각했어요. 미국을 버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원래 그래서 사실 2010년이 위험했었어요. 그게 2001년에 그렇게 하고 2010년에 리먼 브라더스 경제적으로 했고 완전히 이렇게 미국을 이제 빚더미 올라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GDP가 1년에 국민 총생산량이 부채보다도 GDP가 적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부채 빚 갚는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미국은 지금 부도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 되는 상황이고 미국을 버리려고 완전히 그냥 작사를 내놨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 달러를 이제 화폐개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받으시는 그 담력으로 한 거죠. 그분들을 이제 그분들이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위들을 이분들이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를 끊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도를 했고, 우리들의 보호하는 기도.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걸 또 보게 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왔을 때 되게 영혼이 깨끗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저희 생각이 뭐 물론 이제 한국, 미국 가서 뭔가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건데 그런 과정 하나하나도 계속 여쭤보면서 이게 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질지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조율을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는 그런 그 역사를 보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또 좋았던 것이 또 미국 그 마치고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하루 들어오기 전에 자기 하시면서 이제 그 베이징도 계속 인도 갔을 때도 중국 들렸었죠. 프랑스 갔을 때도 계속 중국 들렸죠. 미국 갔을 때도 저희는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싼 거 비행기 티켓을 한다 보니까 항상 중국을 거쳐서 가는 비행기가 싸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중국을 꺾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아예 베이징에서 하루를 자기 하시는 그걸로 해서 그렇게 꺾으면서 베이징을 했는데 뭐 큰 용이 붉은 용이 지렁이 같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막 꺾는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공항에서 또 꺾는 거하고 직접 나가서 꺾는 게 또 달라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품게 하셨고 중국 공산당 무너지는 기도를 시키시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북한 공산당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또 중국 공산당은 어차피 한족이 잡고 있는데 1억 6천 분이 안 돼요. 중국 인구 뭐 10억이라고 하지만 다 같은 종족이 아니라 56개 족이에요. 그 중에서 한족이 그냥 한, 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족의 그 공산당만 무너지면 56개 부족이 다, 그 중에는 동이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면, 다 독립을 하게 되면 중국의 힘을 못 써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은요, 각, 지금 위구르 중이나 산장 위구르나 거의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가니까 외무부에서 딱 맞더라고요. 산장 위구르나 티벳 쪽을 여행 지금 금지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도 거기는 막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몇백 명씩 막 때려 죽이고 그래요. 공안이 들어가서 뭐 폭동이나 그런 건 절대 막 얘기를 안 하거든요. 지금 공산당이 잡고 있어서 아주 폭력 정치를 하고 완전히 그렇게 잔인하게 지금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이제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